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동입니다. 오늘은 HGUC 제타 리바이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성품으로 먼저 하이퍼 메가 런처, 실드, 빔 라이플, 빔 샤벨, 그레네이드 런처용 외장, 웨이브라이더 가변용 추가 스커트 파츠, 웨이브라이더 가변용 내부 프레임, 그리고 웨이브라이더 지지 대용 파츠가 있습니다. 이제 소체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타에는 따로 테트론 실은 부속되어 있지 않는데요. 제가 그동안 쓰고 남은 테트론 실들을 임의로 붙였습니다. LG 유니콘, 스트라이크, 스카이 그래스퍼 등이 쓰였네요. 시간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패널 라인도 파보고 싶네요. 백팩의 날개 쪽 붉은색들은 제가 건담 마크로 부분 도색을 했습니다. 아직 미숙하지만 그래도 스티커가 일어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해요. 제타의 비율은 가변형치고는 정말 좋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오히려 일반 건담들에 비해 전혀 꿀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움직임 역시 좋은 편인데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목 관절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관절 자체는 좋은데 머리에 외장에 걸려서 위로 올려다 보는 게 안 됩니다. 그리고 귀 쪽 이펙트 파츠에 걸려 옆으로 보는 것에도 조금 무리가 있어요. 가변 시에 따로 추가 프레임이 있어서 탈착식 변형임에도 이렇게 설계를 했어야 했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깨를 볼 수 있겠네요. 일단 팔의 움직임 자체는 정말 훌륭합니다. 걸리는 것 하나 없이 완벽하게 접혀지는 팔입니다. 하지만 어깨는 좀 불안합니다. LG 유니콘급은 아니지만 프레임 연결부가 굉장히 뻑뻑했어요. 액션 포즈 시에 무턱대고 무리하게 움직였다가는 바로 파손될 것 같아요. 안쪽으로 밀어주면서 관절의 데미지를 최소화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깨 프레임이 밖으로 노출되는 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반면에 관절 자체의 강도는 약하기 때문에 주위에서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하지만 이런 어깨의 구조로 인해 다양한 액션 포즈와 무장을 했을 때 든든하게 버틸 수 있는 점은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외부로 프레임체로 밖으로 돌출시켜 더욱 역동적인 포징이 가능하니 잘만 관리한다면 큰 장점이겠네요. 허리의 움직임 또한 가변 기체임을 감안한다면 매우 좋습니다. 이렇게 분할을 다 시켜주니 정말 만족스럽네요. 스커트의 움직임이나 다리의 움직임도 일반 킷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관절 자체도 꽤 튼튼합니다. 무릎을 굽혔을 때는 아무래도 외장에 걸리기 때문에 완벽하게 접히진 않네요. 그래도 이 정도면 준수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작의 디자인이 이렇게 나왔으니 이해하고 넘어가야겠네요. 발목은 불관절로 되어 있어 설계상으로는 자유롭겠지만 역시 발목 옆쪽 외장돌로 인해 좌우로 움직임에는 제약이 따르네요. 아쉽긴 하지만 이 정도 움직임에도 만족합니다. 무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드입니다.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네요. 이 부분은 부분 도색했습니다. 실드 안쪽에는 이렇게 부착용 추가 파츠가 있습니다. 이 추가 파츠와 소체의 팔꿈치 부분의 홈을 통해 무장합니다. 팔을 돌려서 무장을 해야 걸리는 게 없기 때문에 돌려줍니다. 백팩 때문에 돌려 무장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 아쉽네요. 이렇게 무장을 한 뒤 손목을 돌려서 포징합니다. 빔 라이플 역시 팔꿈치에 거치할 수 있고 손잡이로 쥘 수도 있습니다. 라이플 끝에 이렇게 장착용 파츠가 존재합니다. 실드와 마찬가지로 장착하면 되고 라이플의 손잡이를 통해 손에 무장할 수 있습니다. 빔샤벨도 마찬가지로 들려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건 원작은 빔샤벨 손잡이를 사이드 스커트에 수납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그 기능이 미구현이라는 점입니다. 추가 파츠를 통해 그레네이드 런처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팔꿈치에 무장할 수 있습니다. 이곳이 그레네이드 런처입니다. 평소에는 사출구로 덮어둡니다. 이렇게 팔꿈치에 무장해서 표현해줍니다. 포즈는 개인이 잡기 나름이겠죠? 다음으로 하이퍼 메가 런처입니다. 양쪽으로 당기면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양옆에 손잡이가 하나씩 있고 밑에 하나가 있어 총 3개의 손잡이가 있습니다. 손잡이를 지는 방향에 따라 다양한 포징이 가능하겠네요. 문득 든 생각인데 제타의 어깨가 튼튼하니 런처를 한 손에 들 수도 있겠네요. 하단에 가려져 있는 손잡이를 오픈하고 소체에 무장해줍니다.
굳이 고정을 시키지 않아도 되니까 정말 편하네요. 자세를 잡고 이제 세워보겠습니다. 과연 지구 혼자 서 있을 수 있을지. 와, 역시 어깨가 강하니 이걸 혼자 들고 있네요. 이제 웨이브라이더 모드로 변형해보겠습니다. 일단 준비는 간단합니다. 상체와 허리의 프레임 부분을 제외하고는 다 분해해주세요. 상반신이 이렇게 남았네요.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보관해주세요. 이어서 하반신도 분해해주세요. 남은 하반신 역시 잘 보관해주세요. 웨이브라이더 전용 프레임을 가져옵니다. 앞번 델타카이때와 마찬가지로 하나하나 부착해서 완성합니다. 델타카이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오른쪽 상단 느낌표를 참고해주세요. 먼저 팔 부분을 홈에 맞게 프레임에 잘 부착해줍니다. 프레임 아래쪽에 부착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부착시켜주세요. 다른 한쪽도 똑같이 작업해주세요. 그 다음 웨이브라이더 추가 파츠로 팔 부분을 고정시켜줍니다. 추후에 이곳에 날개가 부착됩니다. 이어서 기수가 되는 가슴 쪽 파츠를 부착합니다. 순서대로 가슴과 등 쪽에 파츠를 붙여주세요. 슬슬 형태가 갖춰지기 시작하네요. 이어서 스커트를 붙여줍니다. 그 다음 사이드 스커트를 양옆에 부착합니다. 이제 다리 부분을 보겠습니다. 먼저 허벅지와 종아리를 고정하는 파츠를 잡지 떼어낸 뒤 떼어낸 쪽으로 무릎을 반대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돌출된 홈에 아까 떼어낸 고정 파츠를 부착합니다. 그리고 무릎을 잡아주세요. 이제 발등을 아래로 접어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그러면 들어가면서 안쪽에 있는 파츠를 고정시켜줍니다. 발목 부분을 내려주고 완료합니다. 웨이브라이더 프레임에 돌출되어 있는 파츠에 부착합니다. 점점 윤곽이 드러나네요. 다음은 꼬리 날개가 되는 백팩의 파츠를 부착하겠습니다. 프레임 가운데 있는 홈에다 잘 부착해줍니다. 색분할이 잘 되어 있어서 이쁘네요. 실드 부분도 고정 파츠를 제거한 뒤 기수 부분 아래에 부착합니다. 기수 아래에 보면 저렇게 돌출된 파츠가 있습니다. 홈에 맞춰 잘 부착합니다. 크기가 딱딱 맞기 때문에 잘 들어가고 고정성도 우수합니다. 이제 날개를 제외하면 다 했네요. 이제 날개를 세팅해 볼게요. 안쪽에 돌출 파츠를 속으로 밀어주면 이렇게 날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날개 아래의 틈을 밑으로 내리면 날개가 하나 더 나옵니다. 이제 프레임에 잘 맞춰서 부착시켜주세요. 아래의 홈과 위쪽에도 작은 홈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 부착합니다. 먼저 아래를 부착해 고정한 뒤 앞쪽을 눌러서 고정해줍니다. 이렇게 웨이브라이더 모드가 완성되었습니다. 빔 라이플과 하이퍼 메가 런처도 무장해볼게요. 먼저 빔 라이플을 꼬리 날개의 홈에다 무장합니다. 그리고 거치대 파츠를 런치에 부착해줍니다. 총 3군데가 있어요. 런처의 위쪽에 돌출된 파츠를 웨이브라이더 기수 아래쪽 홈에 부착합니다. 역시 규격이 딱 맞아서 고정이 잘 됩니다. 이렇게 무장까지 해봤습니다. 엄청 멋지네요. 웨이브라이더 모드 변형 시에 프레임 안쪽의 연결부를 통해 액션 베이스에 장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액션 베이스형 추가 파츠를 안쪽에 고정시켜주세요. 이 홈에다 액션 베이스를 맞춰서 장식합니다. 자,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엄청 이쁘네요. 포신에 빔샤비를 붙여서 이펙트 파츠로 쓸 수도 있습니다. 포신이 두 개니 두 개 다 해보겠습니다. 이쁘네요.
이번 주도 재미있게 가지고 놀았네요. 언박싱에 조립에 리뷰까지 여러분과 즐겁게 알아봤습니다. 이번 주도 즐거운 취미생활 하세요. 안녕. 뿅.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는 무료 아이템입니다.